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아내의 추가. 지금 보면 여기 댓글에 제 욕이 너무너무 많은데 나 너무 억울해서 제 입장도 따로 추가해봐요. 아니 그 전에 잠깐만, 결혼할 때 빈몸으로 시집을 왔다고? 아니 도대체 이런 건왜 쓰는 건지 저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 처음부터 다 알았다고 합의를 하고 난 뒤에 결혼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때는 괜찮다,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래놓고 갑자기 이따위로 나오는 거, 이거 일부러 저 욕먹으라고 쓴거 아니냐고요. 상관도 없는 걸. 또 댓글에 제가 시누이를 질투해가지고 그런다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장난해요? 나 진짜 이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많이 웃었잖아. 아니 나이가 어린 시누이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간다. 대부분이 이거 안 좋아하고 좀 꺼리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나는 갔다고. 적어도 이미 결혼을 한 분들은 제가 하는 말100% 공감할 거예요.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요, 그런 거 없었고 저희 시누이를 미워해 본 적도 없었으며, 아니 오히려 제 친동생 이상으로 귀여워해 줬다니까요. 결혼하기 전부터 데이트할 때 불러가지고 같이 놀기도 많이 했었고 또 엄청 예뻐했었어.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썼네요, 저희 남편이. 만약에 처음부터 남편이 아니라 제가 먼저 글을 썼더라면, 그랬다면 여기 반응도 마찬가지죠. 지금이랑 완전 정반대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할아버님이 저희 시누이를 이뻐하는 거, 저는 지금 이걸 질투하는 게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20살이 넘은 자식한테 어린이날을 따로 챙기는 집안이 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되겠냐 이겁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렇게 하는 집안 100가구 중에 아무리 많아도 한 가구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다시 말하지만 가족들끼리 친하고 화목한 걸 넘어서 다큰 성인을 마치 어린아이 취급을 해가며 이래저래 챙겨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지. 뭐 선물 사주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닌데 저희 남편이 글을 참 거지같이 썼네요. 큰오빠인 남편이 23살까지 선물을 받았으니까 막내인 시누이도 23살까지 받는 게 맞다라고들 하는데, 아니 그래 뭐 좋아요. 제가 양보할게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하지만 저 결혼하고 그해 어버이날이죠. 처음 봤을 때다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시누이 선물만 챙겨주고 며칠 전이 어린이날이었다고. 제가 아우 저는 12살 이후로 어린이날 선물 받아본 적 없어요. 이러니까 그러냐? 우리 집 애들은 늦게까지 준다. 이러면서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집안의 아이가 아니니까 혼자 우두커니 이방인처럼 그 거지 같은 뻘쭘한 기분을 느끼고 있어야 했는데, 저를 조금이라도 가족이라 생각하고 또 배려를 했었다면 말이라도 저렇게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분명합니다. 안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두둔해주는 사람은 거기서 단한 명도 없었고, 그냥 아가씨한테 선물 받은 거 뭐냐 이러면서 얼른 뜯어보라고, 외할아버지가 준거 이런 소리만 해대는 거야.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들인 시부모님들이 주인공인 게 아니라 그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시누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외부인인 저는 너는 이방인이다 이런 걸더 각인시키는 분위기가 나는 너무 상처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데, 할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어린이날 챙겨주고 싶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다고. 말이 돼요? 어린이가 아닌데. 그런데 이때 다들 좋다고 웃기만 하고 할아버지 말리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이거 정말 웃기지 않나요? 여자나이 13살이 아니야. 23살이 되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가지고 직장 다닐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 물론 지금은 20살이지만 어쨌든 23살을 넘어 평생 동안 애 취급해가며 키우겠다 이건데, 제 생각엔 이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보편적으로 봐도 너무 괴랄하고 이상한 거 맞잖아요. 내가 틀린 게 아니잖아. 비단 어린이날 이거 하나만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열을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맨날 저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오냐 자식 후레 자식 된다고, 저런 시누이가 이 힘들고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겠냐고요. 강하게 키워야지. 나도 가족이고 시누이 친동생 이상으로 이뻐하는 언니로서 걱정되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투정 부리듯 했던 말인데, 그걸 이렇게 엄청난 싸움으로 만든 건 바로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이라고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분명히 말을 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제가 글을 썼다면 절대 이런 거지 같은 반응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 남편을 시켰을까? 아니, 남편이 뭐 객관적으로 쓰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고 굳이 안 써도 될 말까지 써가지고 저를 욕먹이고 있었네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저는 그냥 그 말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하, 진짜 고작 이런 일로 삐지고 싸우고 이게 뭔 짓거리야. 게다가 이렇게 일이 또 터지니까 나는 더더욱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적어도 나이 20을 넘어가지고 어린이날 선물을 받는 성인은 제 주변에 단한 명도 없거든요. 뜻도 보도 못했다 이거예요. 그냥 용돈이야 줄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어린이날은 그냥 어린이들만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요. 안 그래요?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지 어른을 위한 날이 절대 아닌데, 제가 선물 자체를 문제 삼는 댓글들은 뭡니까? 그냥 이건 논점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선물, 그냥 용돈, 그래, 이런 건 아직 취업하기 전이니까, 학생이니까 저도 뭐 그런 것까진 이해해요. 가끔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린이날은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제 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보 같은 여러분들. 댓글 1번, 걱정을 해? 네가 감히 누구를? 네 남동생이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취업도 매형이 해줘, 보증금도 매형이 혼자 해줘.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고 그래, 네 동생? 어? 시누이 걱정할 시간에 네 동생 걱정이나 해, 옆에 내야. 깔깔깔깔. 2번, 뭐야 이거? 여자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배려심도 없는 게 저런 좋은 남자랑 결혼을 한 거지? 빈몸뚱이 하나로 결혼해보려고 엄청난 뭐 쇼라도 했나? 하지만 그래봤자지 결국 이렇게 거지 같은 본성은 드러나는 거거든. 어린이날이라 어린이만 선물을 받는 건 1차원적인 거고, 네 남편 집안은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대잖아. 네가 뭔데? 어?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들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 혼자만 아니라고 우기고 있네. 아우, 이런 간장 종지 같은 거 계속 데리고 살아도 괜찮을라나? 남편님, 대댓글. 나도 이 여자 추각을 보자마자 바로 이 생각했어요. 내숭 같은 거 엄청 떠나가지고 결혼까지 성공을 했구나 하는 거죠. 뭐 스타블랄크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더러운 본성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죠. 가시 척, 가시 척. 3번. 질투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질투죠. 그것도 거지 같은 질투. 아니, 남의 집안 사람이 자기 집 딸한테 20살까지 어린이날 용돈을 주든 아니 뭐 50살까지 주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어른들 눈에는 손자 손녀들 아무리 성인돼도 애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뭔데 지가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고 어쩌고 저쩌고 이엔병. 지 있는 자리에서 아가씨 선물만? 이딴 표현 썼을 때부터 그냥 이거야. 뭐야? 나는 왜안 주는 거야? 일단 거지 같은 심보라는 거지. 낯가려서. 4번. 결혼할 때 빈몸으로 온거 결혼 전에 합의를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아줌마는 보세요. 남편이 결혼하기 전 늦둥이 막내 가족한테 특별하다고 그만큼 챙긴다고 했을 때 너도 알았다며. 그렇게 동의해놓고 왜 이제 와가지고 지랄이세요? 5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베베 꼬여가지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애를 망치는 집안으로 보인다고 하는 걸까? 왜 이러는 거야?
지가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데 왜이 난리냐고. 대댓글. 손해가 없기는요, 있죠. 저런 애들은 말이죠. 저런 선물들이 지한테 들어와야 할 재산 돈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지. 깔깔깔깔. 6번. 아줌마, 차라리 부러워서 질투가 나가지고 그런 거라고 추각을 했었으면 적어도 동정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추각을 보니까 끝까지 지가 옳다고 그러고 질투 덕지덕지 참 더럽게 붙어 있네. 안쓰럽기도 한데. 여하튼 이거 정탈려가지고 이혼당할 것 같아. 7번. 이 아줌마 이러고도 지 혼자 댓글로 개 악다구니 쓰고 그러던데 결국에 지우고 도망을 가버렸네. 어이구 추해라. 깔깔깔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이 댓글이 원본 지킴이 댓글입니다. 오리지널에서는 추가글을 쓰고도 인정을 못해가지고 댓글로 치고받고 난리가 났다는데. 제가 늦었어요. 그래도 어떤 대댓글을 달았는지 뒤에 하나는 나옵니다. 8번. 이러니까 염치 없는 거지들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자 발악하는 것도 모자라 도망가는 꼬라지 좀 보소. 끝까지 죽어도 인정 안 하겠다 이거 아니야. 에라이 그지 같은. 이혼이라 당해라 이씨. 테이! 대댓글. 본인이 먼저 글을 썼으면 이런 반응이 안 나왔을 거라고 개소리 해대더니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네. 정신 승리도 참그 더럽고 추하게 하는구만. 2번. 아는 게 아니라 이 아줌마 나중에 큰일 날 사람이에요. 남편이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큰일 나기 전에. 9번. 이 아줌마 아까 본문에서 댓글로 아줌마들 열폭 좀 그만하세요. 니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지랄해도 우리는 사이가 너무 좋고 이번에 받아 놀러 갈 거예요. 이랄지 떨어대더니 결국 빤스런 해버렸네. 깔깔깔깔. 이런 식으로 비꼬며 싸우나 봐요. 10번. 이렇게까지 못돼 처먹은 사람은 태어나서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참은 거면 지금은 뭐야? 이제 사랑 안 하니까 막 내지르겠다 이건가? 깔깔깔깔. 그래, 꼭 이혼해라. 아니, 이혼 당해라. 이 악마 같은 아줌마야. 역시 반전은 없었다라는 게 반전이 되겠군요. 뭐 느낌 맞잖아, 그렇죠? 참 이상해. 이런 애들이 그지 같은 진짜를 만나야 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복도 많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뭐지 복이겠지. 아무튼 감사합니다.